레자크, 벌써 돌아가? 이 친구는 누구? 처음 보는 얼굴인데? 페어에서 만났어.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나이젤 아저씨에게 데려가려고. 마법소사 제정신이야? 누군지도 모르는 자를? 이 자가 엘프 앞잡이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그 정도는 내가 판단해. 어서 다리나 열어줘, 벤. 알겠어. 혹시 꼬리를 달고 온 건 아니지? 다리 여는 동안 뒤를 살펴줘. 날 믿고 앞으로 가봐. 길이 열릴 거야. 여기가 바로 깃털팬 연구지야. 들어가서 나이젤 아저씨를 찾아보자. 우와, 레자크! 나랑 놀아줘! 왔구나, 레자크. 페어 쪽 상황은 어떠냐? 씨알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요. 침식은 어제보다 더 심해졌고요. 그래, 결국. 그런데 이 친구는 누구지? 페어에서 만났어요. 혼자 싸우고 있더라고요. 기억을 잃었다지 뭐예요? 론도 연합의 제복이구나. 이 복장을 보는 건 거의 10년 만인데. 어디서 온 스탠더지? 글쎄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대요. 기억을 잃었다. 어디 보자꾸나. 그럼 스탠더님, 잠시만 서 계실까요? 무슨... 아저씨, 괜찮아요? 레자크, 이 친구 심장에 악귀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대로는 엘프의 힘에 잠식될 거야.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자는 스스로 악귀의 힘을 억누르고 있어. 이건 처음 보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야. 뭐가 뭔지... 난 악귀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넌... 이 친구를 알만한 론도연합 출신들을 만나보거라. 키스가 론도연합 출신이지. 이쪽으로. 레자크? 키스, 여기 스탠더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이 옷은 론도연합의 제복인데 옷깃에 붙은 약장은 사면대. 3년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를 함께했던 결사부대였지. 반크는 그 친구도 사면대 소속이었어. 전망대에 있을 거야. 전망대라면 이쪽이야. 요, 이게 누구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걸. 카시미르 연합의 신성 레자크가 날 다 찾아오다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친구 좀 자세히 봐줘. 론도 연합 출신이라고 하는데 기억을 잃었나 봐. 이건 선봉 돌격대 휘장인데. 그렇다면 길버트 부대 소속이 분명해. 그런데 이 친구 냄새가 아주 지독하군. 시체라고 해도 믿겠어. 옷이나 갈아입고 와. 누가 선봉 돌격대였는지 알아봐 줄게. 고마워. 그럼 부탁할게. 따라와. 옷 먼저 갈아입자고. 이분 대체 어디서 이렇게 흙이 묻은 거야? 옷은 헤져서 썩기 직전이네. 그래서 너한테 왔잖아.
남는 형상 좀 받을 수 있을까? 스탠더의 의복입니다. 얼킴의 힘이 들어간 실을 이용해 만든 옷이죠. 아주 잘 어울리는걸? 형상은 옷의 기억과 스탠더를 연결해 더 강하게 만들죠. 어때요?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쪽으로 와봐. 밝은 데서 자세히 보자. 선착장으로 가자. 반크나는 뭘 좀 알아냈으려나? 아니, 넌? 네가 뻔뻔하게 살아있어? 너 때문에 3년 전쟁이 패배로 끝난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뭐야? 왜 그래? 쓰러지려거든 전장에서 쓰러졌어 하지! 이놈 깨어나면 전해! 다신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멜로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환청? 기억 상실에 환청까지? 이봐, 마음 굳게 먹고 정신 차려. 딜런이 멜로와 친해. 뭔가 알 거야. 가보자. 멜로가 화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군요. 아마 예전 생각이 나서 그럴 겁니다. 론도 연합이 엘프에 의해 와야 된 지 10년. 지금은 파벌만으로 맞서기에는 무리입니다. 잠재력을 지닌 스탠더들이 모여서 엘프를 상대하는 집단, 결사. 결사를 이루는 것만이 엘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처럼 강인한 스탠더를 만나게 되면 결사를 구성해 보시죠. 론도 연합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카시미르 연합이 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카시미르 연합 본부에 가게 된다면... 딜런! 에자크! 엘프 놈들이다! 놈들이 왔어! 뭐? 여길 어떻게 알고? 난들 알겠냐? 빨리 와! 급해! 빌어먹을 엘프 놈들! 싸울 거면 가고 단단히 해. 난 간다! 스킬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엄마, 무서워. 뭐해? 얼른 싸워! 여기 안에 있다! 뭐해? 뛰어내리기라도 하게? 데이트, 넌 할 수 있다, 반크넌! 반크넌, 안 돼! 뭐해? 땅거미가 들어있잖아! 힘들 던지는 게 저것 밀어주시게 하겠다! 개자식들이! 난 괜찮겠지. 그래, 괜찮을 거야. 쉽게 죽을 놈 아니야.
이게 너 때문인지 심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힘이 필요해. 너 선봉 돌격대 출신이라고 했지? 귀쟁이 놈들 다 쓸어버리자. 아저씨가 무사히 할 텐데. 필요없는 것은 죽여! 그저큰 죽어라 사투리 같다. 안 돼! 얼바! 다음은 너다! 저건 좀 더 가끔씩 죽이자고. 죽여버리겠어! 키스! 괜찮아? 젠장! 귀쟁이 놈들 감히! 3년 전쟁에서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죽은 외로웠는데 네가 있어 다행이었어. 레자크, 넌 좋은 동료야. 빌어먹을 귀쟁이 놈들! 가만 안 두겠어. 나이젤 아저씨는 무사하겠지? 어서 아저씨를 찾아야 해. 이 아저씨!